오토마타가 이제는 어원을 합치자면 자동 기계, 뭐 자동 인형, 하부가 기계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메커니즘 부분이고, 이제 상부가 그 움직임을 전달받는 캐릭터 부분이에요. 근데 기계적인 움직임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. 이야기를 어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움직이는 조각 작품이다. 요거는 이제 책의 내용을 오토마타로 만든 거예요. 요 이제 삽화가 딱 보이더라고요. 그림을 보시면 저거랑 똑같습니다. 개가 똥을 싸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강아지 표정 보시면은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. 네, 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만지작거리면서 익상스럽게 돌려보는 표정하고 개똥벌레가 빙글빙글 돌면서 불빛을 비췄으면 좋겠다. 손잡이는 보통 달려 있는 편이에요? 모든 오토마타는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. 사람의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달돼서 움직임이 이제는 나오는 거죠. 기계적인 원리가 이제 507가지가 있는데 활용되는 원리들이 한 최 20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B에 의해서 속도하고 힘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. 핀 휠이라는 거는 수직으로나 상하 좌우로 동력이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고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, 이제 캠의 원리인데요.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이제는 오른 방향, 당겼을 때는 왼 방향. 알파인 스킨. 똑같은 그 캠의 원리고요. 이거는 이제 더블 캠이라서 그러니까 이쪽 바퀴가 닿을 적에는 왼쪽으로 돌고 이쪽 바퀴가 닿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는 거죠. 지연아를 보고 맞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주제로. 15년 정도 된 건가요, 벌써? 이게 취미로 시작을 한 거죠. 책을 한 건 이제는 우연히 이제 구입을 했는데, 이 책이고요. 이 면을 봤을 때, 아, 나도 나중에 용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.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만든 용이 저쪽에 있는. 목 부분, 그리고 입, 꼬리 부분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. 그 날개 움직이고요. 이렇게 한 바퀴 도는.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여기 많이 묻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기계적인 원리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재구성이 안 되거든요. 저는 이제는 그 오토캐드를 이제 사용해서 만약 캐릭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를 구입을 하죠. 제가 원하는 각도로 이제 돌려보면서 설계를 하죠.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이제는 뭐 100% 완벽하게 이제 해놓고 그걸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 수정하고 이 원리도 사용해보고 저 원리도 사용해보고 두 개를 이제 복합해서 사용도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냐가 아니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제일 애 먹었다 싶은 작품 어떤 거 있어요? 아프리카 코끼리를 만든 게 모든 관절이 다 움직이게 다 분할을 해서 그 코가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뭐 귀도 움직이고 앞에 이제는 꽃이 있어요. 코끼리가 걸어와서 꽃을 들어서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 작품인 거죠. 그래서 뭐 사람 때문에 멸종위기지만 사람에게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를 뭐 아이러니하게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동물에 좀 관심이 좀 많으셨던 거예요? 저도 맨 처음에는 그 유명한 뭐 캐릭터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죠. 근데 뭐 저작권 같은 경우가 걸리고 동물들은 저작권이 없잖아요. 대부분의 멸종위기 동물들이 비주얼이 좋습니다. 그래서 멸종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예, 자동차입니다. 자동차. 오토마타 자동차. 이 움직이는 겁니다. 다리가 움직이는 겁니다. 이렇게. 예전에는 오토마타를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할 수 없는 게 뭘까?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
확장이 많이 됐어요.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또 아두이노나 뭐 여러 가지 그 기틀을 통해서 뭐 모터 구동만 시키게 되면 움직이는 예, 로봇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아 이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